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깝치지 마. 제일 인지도 없고 니한테 욕한 사람 있지? 근데 이 새끼 신고할 건데 혹시나 기억나면은 캡처해서 좀 보내줄래? 공주야. 지하철 내 유사 성행이라고요? 그리고 시도는 제가 자료 수집해가지고 저 고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 새끼 IP를 막을 순 없나? 내 방송 진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루 저 새끼. 시루가 왕자단 시루인데 왕자단 달고 욕하고 댕겨. 맞아. 심지어 내 욕도 해. 빙식음 달래? 문찬이 브랄털 시루 3명이서 말투 똑같고 아이디 만든 날짜도 비슷하다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디 D가 같다고? 맞네. 증거 좀 수집할게요 지금부터. 여보세요? 야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빙시 금달래가 네 방에서 욕한 적 있나? 아 그 새끼 내한테 개피씨 패드립 한 적 있나? 뭐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개식 장문으로 뭔데 무차 연마인데 뭐 존나 패드립 하던데. 아니야 누나 이런 거 방송 중에 얘기해줘도 돼요. 왜냐면 컨텐츠가 되니까. 내가 햄버기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낸 거 있다는데 벅스 뮤직이가? 그거 있다 있네. 내한테 좀 보내도 네 벅스 뮤직이랑은 또 무슨 사이인데? 내 방 매니저 아이가? 두 번째 여자친구 아이제? 야 윤호 니 방에서 금달래 닉네임 달고 니한테 욕한 사람 있지? 있더라. 근데 이 새끼 신고할 건데 혹시나 기억나면은 캡처해서 좀 보내줄래? 오케이. 야 성미 그 니 방송에 빙시 금달래 해놓고 니한테 패드립 친 사람 있나? 있다. 신고 존나 하고 이 새끼가 내한테 나를 계속 괴롭히거든? 이 새끼를 잡아야 될 것 같거든? 내 방송 다시 보면 다 남아있거든? 오케이. 이 새끼 진짜 잡을게요 진짜. 윤호야 오랜만이다. 문찬이 M이다 이 새끼야. 가로 열고 빙시 가로 닫고 금달래 이거부터가 저희 엄마 욕이죠. 나를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저 DM 왔거든요. 문찬이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욕한 거 진짜 죄송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이 형님이 계속 강퇴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부모님도 지금 힘든데 한 번만 봐주세요. 관심 받으려고 그런 거 맞아요.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왔는데 핸드폰 번호 보내세요. 지금 안 보내면 무조건 고소할 거야. 확실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똑바로 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원래는 그냥 고소한다 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새끼는 악질이라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싹 다 잡아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혹시 1000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왔어. DM 답장 왔는데 저 지금 부모님이랑 바뀐데 저 폰 이상해서 엄마 폰으로 해야 해요. 전화 받는 건 되는데 말이 안 들려서요. 반송문이라도 쓸까요? 물음표. 반송문을 지가 알아서 보내야지. 반송문이라도 보낼까요? 물음표. 이 새끼가 쪽지로 욕을 보냈대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깝치지 마. 제일 인지도 없고 존나 나대네 뒤질라고 키키키. 꼬치 달고 태어나가지고 무슨 행동이야 지금 이게.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니는 그 법대로 하자. 니는 끝났다. 내가 만만한가 봐. 절대 만만하지 않은데. 내가 뭐 성민이 햄버기도 아니고 보통 어린애들은 나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겁없이 이렇게 덤비는 거 보면 사이코패스예요. 내가 어린애들 싫어하는 이유도 이런 거에 있어. 개념이 너무 없어.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눈 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밥 먹을 때 입 열면 안 됐고 부모님이 숟가락 들기 전까지 들었어도 안 됐고 저 햄버기 폰 성민이 맹키로 통닭을 뜯어먹는데 살점이 남아있다 가로 기때기였어요 진짜로. 요즘에는 진짜 너무 오냐오냐 키워요 진짜. 나는 애기 낳으면은 사자 우리에 던질 거예요. 로랜드 고릴라 우리에 던질 거고 저 매일 3회 코끼리한테 밟히기, 사자한테 물어뜯는 거 피하기, 그리고 로랜드 고릴라 몸통 박치기 견디기 해가지고 그렇게 키울 거고 만약에 애든다 그러면은 바로 개밥그릇 내겠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나 엄마랑 밥 먹는데 엄마한테 답장 똑바로 안 했다고 저 밥 먹다가 기대에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딱 찢어져가지고 태권도 시합 못 나간 적도 있어. 근데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뭐 밤늦게 들어오고 막 담배 피다 걸리고 이러면은 지근지근 밟혔습니다 저 때는 진짜로. 밟히면서도 갈비뼈 가리고 얼굴 밟힐 때는 손으로 카바 치고. 야 우리 경상공고 있잖아 얘들아. 경상공고 때는 담배 피다 걸리면 요렇게 다 잘리는 거야 진짜. 밀어와라도 아니고 머리를 잘라요 그냥 가위로.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학주 선생님한테 맞아 가지고 이빨 뽑힌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들어. 저 딸 저 아들 낳으면은 좀 진짜로 빡세게 좀 키우세요. 소형견 장모 치와와도 아니고 말이야 오냐오냐 키워준다고 뭐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거 같아? 안 돼. 대형견 마냥 키워야지. 야 이렇게 감성도 졌는데 전화 데이트 한번 하게. 저 뭐야 인스타 DM으로 전화번호 보내주이소. 어디 사는 누구? 저 삐질인데. 삐질아 채팅 왜 이래 자극적으로 쳤어? 오빠 그렇게 만들잖아요. 오빠 그렇게 만들었어? 너 문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문신하려면 어디를 할 거야? 여기.
아, 거기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 진심 펀치.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